스페셜 챌린지 시즌 2 익스트림 골프 대항전 전북 지역 선발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결승전을 위한 후반 라운드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렇죠. 야, 지금 전반 라운드에서 1위가 무서운 언니들, 그리고 2위가 아직 미정, 3위가 될 대로 되라, 그리고 4위가 1%, 상위 1% 골프인데, 어떡해요. 네, 안 돼, 뭐 근소한 10명 중에 차이예요. 네. 1%인데. 자, 1%로 네. 올라가기 위해서는 역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후반 라운드에서는 이제 4위를 한 네. 전반 라운드에서 4위를 한 상위 1% 골프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야, 역시 강했군요. 전반 홀에서도 네. 이분이 워낙 강하게 쳤어요. 거리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니까요. 250m 가까이. 세컨샷 하시는 분이 편하거든요. 그렇죠. 부드럽게. 약간 뒷땅이 났어요. 그래서 짧았군요. 네, 리듬이 조금 급했습니다. 네네. 러프에서 세 번째 샷. 저희가 해보니까 후반 홀이 전반 네. 홀보다는 좀 어려워 보였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4퍼트. 들어갔습니다. 자, 안정되게 역시 네. 역전을 해야 되니까 그쵸. 사실 첫 번째, 후반 첫 번째 홀 7번 홀이 상당히 그쵸, 중요했었거든요. 그쵸. 출발 좋습니다. 시간도 괜찮아 보이죠? 네. 자, 이제 8번 아까 홀. 말씀으로는 좀 공격적으로 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파3. 아, 쭉 날아가면서 가깝게 붙입니다. 오! 1.96. 와, 거의 컨시드가 될 뻔했습니다. 역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게 안 표정 보셨어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와, 아깝습니다. 버디 기회였었는데 너무 그러니까요. 아깝네요. 지금 버디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자, 하지만 지금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9번 홀. 왼쪽으로 아주 멀리 갑니다. 오른쪽으로 이제 튕겨져 나오겠죠? 맞고, 이야, 타입니다. 274m. 네, 이렇게 되면 세컨샷 하시는 분이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네, 약간 벙커 쪽으로 그렇죠. 가는데. 아까 나무가 이쪽에 가리고 있다 아, 보니까 사실 그랬네요. 자연스럽게 그냥 왼쪽으로 몰렸던 것 같아요. 예. 벙커 샷이 나왔습니다. 잘 빠져나와야 될 텐데요. 지금 흐름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자, 이 위기를 좀잘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빠져나왔어요. 일단 5m 정도의 거리에 붙여놨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버디인데. 아, 버디 살짝 빗나갔습니다. 빨리 하나 나와야 돼요. 네. 자, 지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죠? 괜찮은데 지금 되게 아쉬우실 거예요. 네. 너무 찬스가 많았었거든요. 버디 찬스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하나 정도 이제 들어가서 분위기 한번 반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더구나 이제 전반 홀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지금 4위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제 두 팀이 올라가잖아요, 네. 결승에. 제가 볼땐 충분히 역전 가능합니다. 왜냐면 2, 3, 4위가 굉장히 근소하거든요. 되게 잘 맞추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금 흐름으로 올라갈 가면 것 괜찮습니다.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대박. 거의 그린 가까이. 주변까지. 예. 마음먹고 스피드 나갈 것 같은데요? 예, 모르겠어요. 근데 스피드까지 지금도 나가면. 충분히 이제 가지고 있는 스피드를 다 네. 이용해서 치시는 것 같아요. 절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보다 더 빨리 칠수 있을까요? 예. 야, 좋습니다. 방향은 좋았었는데, 이제 막고 약간 들어갔는데. 좋습니다. 드디어 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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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가 날아다닙니다. 와. 저 우와! 이글 오늘 처음 보는군요. 그러게요. 오. 여기서 점수를 확 땡겼네요. 오, 진짜.
야, 이글이 나오는군요. 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야,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니까요. 아, 진짜. 오, 그렇게 좋으시네요. 자, 이 파3도 이 분위기를 이어갈까요? 아이, 브론에 걸렸네요. 자, 이제 퍼트의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르막 퍼트에 에프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가다놓을 수 있겠는데. 3m, 2m, 2m에서 멈췄습니다. 핫팟. 오, 오, 야, 계속한데요? 에이스신데. 예. 아까 이글도 하시고. 이글에 마무리까지. 뭐, 지금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 잘해줘야죠. 파5, 12번 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파5가 아주 낮게 깔려서 갑니다. 상체가 좀 빨리 덮어지시면서 왼쪽도 가끔 가고 저렇게 낮은 경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야. 어우, 들어왔어. 오호. 오! 야, 저기서 스피드가 좀 떨어지면서 오히려 괜찮습니다. 파5의 강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린 주변으로 네. 무조건 가니까. 오, 오! 들어가나요? 버디! 나이스! 오, 와, 진짜. 너무 잘하시는데요? 너무 좋겠다. 와. 분명히 지금 20점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나오겠어요. 자, 역전 가능하겠죠? 이 정도면?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 제가 말하면 다 틀려가지고. 저는 이분이 예선, 그러니까 전반 라운드 때처럼 4위는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아... 이건 확신하네요. 아, 25.06. 공구가 나왔습니다. 25.09. 대박. 25점대는 와. 오늘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그쵸. 전반 라운드 때 무서운 언니들이 29.31을 기록했었는데 25점대면 뭐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난 거죠. 저희가 한번 쳐보니까 좀 더 실감이 되네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거였어요. 예. 자, 후반 라운드를 아주 뭐 깔끔하게 처리한 상위 1%, 이제 상위 1%에 올라간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면 인정합니다. 네. 아마 좋은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도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좀 열심히 쳤던 게 운도 좀 따라줬고 워낙에 잘 치는 친구인데 서로가 서로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서로 원래 실력을 믿었으면 더 그게 편하게 더 플레이가 가능했을 건데 서로 너무 부담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서로 그치? 아무튼 후회 없는 경기를 일단 한 것 같죠. 쿠쿠다스를 안 건드렸어야 되는데 왜 건드려가지고? 나 첫째부터 왜 오비가 네, 나가지? 제가 큽니다. 파이팅! 파이팅! 일단 좋았던 건 후반에는 그냥 공격적으로 가자. 그치. 처음에는 전반에는 좀 지키기 위한이었는데 두 번째 후반에는 뭐 어차피 꼴등인데. 어차피 꼴등인데. JP는 다 당했고요. 어차피 꼴등인데 그냥 더 저희는 지키는 것보다는 공격적으로 가자. 그래도 그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거는 많이 해요. 그죠. 파보다는 버디 개수가 많고. 그쵸? 네. 아,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운이 좀 많이 따라줬고요. 마지막 홀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건데, 거기가 만약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뭐,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다른 사람 잘 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저희는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하나, 둘, 셋. 강열 프로, 화이팅! 후반 라운드 이제 두 번째 도전자는 전반 라운드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신 무서운 언니들입니다. 왠지 예, 이분들은 후반 라운드도 뭐 잘할 네.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일 성적이 좋았던 분들이니까 네. 기대가 됩니다. 유일하게 29점대. 네. 예.
과연 무서운 언니들의 후반 라운드는 어떨지. 티샷은 상당히 부드럽게 전반 라운드 때 네. 보여줬거든요. 무난하게 전반 라운드 29.31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무서운 언니들입니다. 두 선수의 그 호흡이 워낙 좋았잖아요. 역할이 확실하신 것 같아요. 예. 여기도 오. 왼쪽으로 지나갑니다. 오, 런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오늘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린의 어떤 네. 경사라고 할까요? 이런 네. 것들이 미끄럽고 네. 아이스링크. 오, 아이스링크 미끄럽고. 아, 아까 아쉽다. 트리플 악셀 한번 보여주셨어요. 어, 넘어질 뻔했어요. 어, 쳤습니다. 버디. 무서운 언니들, 무서운 버디. 무섭다니까요. 아, 진짜 무섭네요. 예. 아니, 버디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 그러니까요. 야, 잘하시네요. 일단 전반 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후반 라운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네. 예, 보릿고개 넘어가듯이. 아, 보릿고개. 예.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다. 아, 그렇죠. 예. 그런 고개를 넘어가듯이 아주 잘 넘어갑니다. 자, 이 파3 홀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린에 네온이 됐네요. 올려놨습니다. 여기서 버디를 한다면 글쎄요, 좀 굳힐 수 있을까요? 충분히 굳힐 예. 수 있죠. 아, 근데 좀 아~ 강하게 때렸거든요. 너무 욕심이. 예. 네. 4m에서 멈춰 섰습니다. 약간 내리막도 있고 왼쪽으로 돌려놨는데. 이야. 그냥 운전 잘하시는데요? 뭐 망설이지도 쉽게? 않고. 네. 쉽게 하네요. 오, 역시 한두 번 쳐보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자신감도 있고. 네. 오, 드라이버. 네. 잡으셨네요. 네. 드라이버 잡으셨어요. 이제 세 번째 홀에서 드라이버 샷을 해보겠습니다. 오. 깨끗해요. 네. 예. 되게 편하게 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부드럽고 네. 편하고. 그리고 실수 없게. 네. 억지로 세게 안 치시고 편하게 치시는 것 같아요. 예. 앞선 그 상위 1%와는 확실히. 스타일이 완전히 예.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죠. 네. 감탄사를 그냥 물 흘러가듯이. 예. 뭐, 태풍 없고. 아. 어, 물난리. 없고? 예, 없지. 그냥 편안하게. 아, 요 쇼핑 이번에도. 좀 어프로치 샷이 아깝네요. 네. 탄도가 조금 낮으시네요, 다른 분들보다. 아~ 그래서 많이 굴러서. 좀 띄워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그냥 뜨는데 네. 낮게 치시네요. 자, 이 정도 퍼스를 좀 성공을 해주면 좋을 텐데. 어? 아, 어, 어디까지? 아, 거리를 네. 맞추지 못했네요. 4m 정도의 퍼스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난하기 때문에 이 팔을 꼭 성공을 해야 될 텐데요. 예. 와~ 뭐 걱정할 필요가 없군요. 그러게요. 예. 무서운 언니. 거의 뭐 비슷하시네요. 아, 그런가요? 그 정도로 안정적이고. 저하고 무서운 언니들하고 퍼팅 레벨이 그러면 아, 퍼팅이 아, 무섭다는 건가요? 무섭죠. 무섭군요. 살벌합니다. 예. 그만큼 날카롭다는 아유, 얘기예요. 그렇죠, 날카롭죠. 오, 저 퍼팅을 그렇게 퍼트를 너무 쉽게 성공을 합니다. 네. 무난하게 제가 볼 때 결승전에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어... 이대로만 간다면 무난하게 결승전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흠을 못 잡겠어요. 뭐 그쵸. 아까 잠시 뭐 이렇게 탄도가 네. 낮다라고 아, 그거 진짜 빼고는 잡아봐야 그거 정도. 그거는 뭐 무난합니다. 네. 드라이버 샷. 페어웨이로 오, 네. 결국 휘어져서 들어오는군요. 네. 세컨 샷. 자, 벙커를 지나가느냐? 어, 좀 짧은 것 같아. 아, 벙커 맞고 튕겨져 나왔습니다. 야, 벙커가 싫다 이거죠? 네, 무섭다 이거죠? 뱉었다. 네, 무서우니까 아, 벙커가
언니들 나가세요. 예. 공손해지네요, 벙커가. 저한테는 그렇게. 예,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죠. 삼키죠, 저. 아, 조금 더 갔었으면 네. 했었는데. 밥벗. 좌측으로 두 컵 반 갔습니다. 아, 휘어지면서 보기를 기록합니다. 네. 잠시 주춤하는데요. 네. 그래도 처음 나온 실수잖아요. 네네. 네. 나올 수 있어요. 이전에 이제 후반 라운드 첫 번째 주자의 상위 1% 골퍼가 워낙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요. 네. 25.09면 그러니까요. 이건 챔피언샷입니다. 챔피언샷. 예, 챔피언샷인데 이제 두 개를 합산해야기 때문에 네, 네. 예. 어떻게 과연, 될지. 예, 59점대가 나와야 이제 네. 경쟁이 될 텐데요. 아이고. 아, 조금 실수가 이제 조금씩 네. 나오고 싶습니다. 이때 또 파트너의 역할이 같이 나온 예.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 동료의 역할이 그만큼 네. 중요한 거죠. 2m 1m 오, 가까이 오. 붙였네요. 좋습니다. 오, 거기서 휘어지는군요. 끝에서 네. 아. 많이 가네요. 맞아요. 여기서 삐끗하는 거죠. 미끄러워서. 아, 미끄러워가지고. 예. 약간 그 허리에 그러면서, 좀 통증이 아. 좀 있을 만한 그 척추에. 아이고. 좋습니다. 아, 예, 삐끗했는데. 아, 삐끗했는데. 부여잡고? 예, 그 이제 물리치료로 다 나은 거예요. 물리치료로. 아. 예. 그러니까 뭐 수술까지 갈 필요는 아, 없는 거예요. 다행이다, 네. 다행이다. 야, 좋은 물리치료사를 만났습니다. 아. 비유가 너무 웃겨. 아, 그러니까요. 자, 12번 홀. 네. 저는 여기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자, 벙커 쪽 앞에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우드샷을 보여줍니다. 약간 오쪽으로 갑니다만 뭐 무난하게 페어웨이 쪽으로. 무서운 언니들의 스타일을 보니까 약간 모범생 스타일인데요. 아, 모범생 스타일이 어떤? 크게 뭐 좀 뭐랄까 공격적이진 않지만 아, 그냥 딱 FM대로 가는. 그러니까요. 뭐,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지금. 어, 그냥 딱딱 붙지 않습니까? 어, 2.04. 그러니까 거의 시험을 보면 네. 항상 그 상위권에 있는 거죠. 그럼 또 오늘 비유력이 폭발하셨네요 지금. 장학생이네요. 들어간다니까요. 버디. 나이스 버디. 야, 성적 되게 좋을 잘했습니다. 것 같아요. 성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6번홀까지 오면서 네. 야, 20. 8점대가 나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지금 전반전에서도 20점대, 20점대, 후반전에서도 20점대 나오면 뭐 무난히 결승전에 진출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쵸. 20? 8.35. 28.35. 와. 더 좋네. 어, 이 후반 라운드에서, 네. 후반 라운드에서 더 좋은 성적을 네. 거뒀습니다. 역시 무서운 언니들이 네. 무섭게 장학금을 타가면서 네. 지금 계속해서 성적을 끌어내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기 상위 1%냐 장학생이냐? 예. 어렵다. 야 아직까지는 이 두 네. 팀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선 1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반전 1위를 한 팀이 후반전 1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전반전 성적도 좋고 후반 라운드도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적이 좋단 말이에요. 네. 자 이제 두 팀이 아무래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무서운 언니들의 활약이었습니다. 우선 여기 동생이 티샷을 안 쳤고 잘 쳐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세컨이랑 퍼터까지 다 이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더 잘 된 것 같아요. 저도 언니의 설거지 마지막 퍼팅 너무 많이 퍼팅 마무리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승까지는 안 바라고 일단은 최소한 다 한 번은 이기고 싶으니까 남은 게임이 있다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할게요. 재밌게.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 중.